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 선배가 먼저. 와, 제작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사랑스럽다. 아. 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야. 오. 이 멤버들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없지. 야. 와. 누구든지 한번 보면 빠져들지. 이들의 목소리도 너무 좋아. 천년만년 함께하고 싶은 우리는 천년만년 함께하고 싶은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어머. 슈퍼주니 어예요. 어머. 아니. 대박이다 반전. 나도 우리 그렇게 공작인 줄 알았어요. 슈퍼주니어 얘기. 자유롭다. 반전 있었네. 나는 슈퍼주니 어예요. 반전이야. 다음 제가 갈게요. 수빈이 형. 저는 뭐 많이 썼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네. 두 장을 썼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네. 귀염 뽕짝 원정대에서 생긴 일. 뭐죠? 대파 54개, 양파 32개. 대파 54개, 양파 32개. 달걀 72개, 양파 32개. 달걀 72개, 대파 54개, 양파 32개. 달걀 72개, 고추 29개. 칼질만 하다 갑니다. 칼질만 하다 이게 뭔지. 아, 콩지. 맞네. 맞아. 너무 잘 살았다. 디테일하게 그렇게 양파 50장에 다 외워놨나 봐. 외워놨어? 와. 야. 다 외웠어요. 네. 얘도 뒷끝이 있네. 뒷끝이 있네. 나는 저기 수빈이 뭐 장 본 거 썼는 줄 알았다. 갑자기 저기 뭐지 이랬는데요. 손질한 것만. 너무 좋다. 야, 센스가 넘친다, 넘쳐. 어떻게 컨셉을 잘 잡았어, 순간.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뭔가 가훈 같은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짠! 귀엽게 살자. 여기 우리 멤버들 다 그렸어요. 여기 진성 쌤, 강진 쌤. 난 얼굴에 세모로 끝났다. 그리고 여기 지유리, 사연 쌤, 저 이렇게. 아이고. 여기 수근 선배님, 신동 선배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랑 사연 누나만 얼굴을 되게 크게 그렸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